지성이가 작년에 게이트 훈련을 두 번에서 네 번 전국체전이랑 통합해서 우승을 하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대당체 선수를 왜 해야 되는데 선수를? 아 스노보드! 아, 엄청 빨라요. 그냥 일반 대회 나가실 때 아 너무 잘 타서 초등부에서 좋지 않나 자세가 부드럽다고 하나? 이거 되게 빨라요! 와 이거 봐봐!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알파인 스노보더 박지성입니다. 되게 잘 탄다고 하던데요? 말하기가... 네, 보드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또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일단 보드를 탈 때 롤러코스터 거의 직각으로 하강할 때 그 느낌 정도예요. 그 느낌이 좋아서 이게 느려 보이지만 엄청 빠르게 걸는 거예요. 아우 멋있다. 야. 와. 타인 보드에서 순간 속도를 60km에서 뭐 80km, 90km까지 잡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 스피드 위에 있는 보드판 위에서 주어진 거리마다 꽂혀있는 정형적인 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게이트를 돌려면 카빙이라고 하는 쉽게 날로 그 스노우를 탄다고 얘기하는데요. 지성이가 하고 있는 그런 턴들은 일반인들이 뭐 10년, 20년 정도 구력이 된다고 해도 저렇게 완벽한 밸런스에서 게이트 돌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무릎을 잡고 아버지 나 알파인 그러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안 된다를 하는데 1년 내내 그러더라고요. 야 대회 우승한 거 봐. 와. 지성이가 작년에 게이트 훈련을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이 안 했어요? 팀샵에서 우승을 하고 1등 했다는 것은 어깨 넘어도 운전하는 것을 보고 자동차 시합 나가서 뭐 우승한 정도? 두 번만 했는데 훈련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 왜냐면 지성인의 그 지역이 사는 곳이 부산 양산이잖아요. 부산에 산이야? 오늘 취의 기세가 정말 남다릅니다. 와. 거기 사는 거야 강원도 겨울마다. 여기가 겨울에 집 겨울만 집. 겨울만 집. 축구장 가고 일단 가까운 쪽으로. 4월세로 방을 2개월 정도 그립니다. 아. 야. 어, 맞다. 아빠. 아들 기술은 진짜 부자가 앉아. 딱 보여. 이야. 근데 일반인들로 표시하는 거야? 학교에서 대부분 게이트를 타는데 일반 게이트는
매일 걷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지. 그러면 열린 곳마다 찾아가면 되긴 되는데 스키장마다 거리도 있고 또 비용도 다 지불해야 되기 그치. 때문에. 저걸 또 이용료 내야 되네.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연습할 기회조차 많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조심해 내려가. 사람 많으면 사람 많으면 말고. 발이 있는 것처럼 돌아야 되니까. 예. 안 좋아? 안 좋으면 살살 내려가서 다음을 찾아. 살살 내려가서 다음을 찾아. 감만 잡아. 네. 그냥 축구공 없이 연습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저러다가 다칠까 봐. 아. 아이고, 아유.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하고 있네요. 자세 좀. 아~ 환경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걸 극복하고 제일 잘하고 싶고 훈련들을 많이 해서 자신감 있게 최고 기량으로 올려서 후회 없이 타고 싶어요. 아버지도 또 계속 서치하시고 계시네요. 이사, 네. 내일 게이트 잡힐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진짜요? 어. 어디요? 아빠가 매니저 겸 친구 겸 코치 겸 감독 겸 다 하는 거죠. 저런 우승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되게 짠하다. 네, 여보세요? 네, 내일 김훈 게이트 열리는지 좀, 예, 열리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내일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있어요. 아, 2시부터. 딱 주시고. 아, 예스! 아, 아, 좋아해. 대박. 으아! 지금까지는 상상 속의 기문 연습만 했거든요. 기문이 없는 야,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첫 훈련입니다. 지금 첫 훈련. 대회 7일 전 첫 훈련이에요. 이걸 하더라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버틴다고 선 쳐도 그 버텼으면 이제 나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뭐 사실 내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아니 아버지가 아니, 코치야. 아버지가 저랑 타면서 이렇게 좀 타고 뭐 찍은 걸로 둘이서 상의하면서 혹자는 무시하겠지만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치. 팀이 아니면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버텨주면은 상체는 최소한 이 보드 쪽에 이렇게 실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턴의 안쪽이나 완전 슬로브 쪽 완전 상체도 같이 중심이 아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봐. 그것도 옆에서 봐도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귀동량으로 배우는 사이에 그냥 기본 자세에서 그냥 보드가 전환되는 구간이니까 의식적으로 그래갖고 이걸 슬로프 위에서 들어야지.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을 못하고 귀로 들으면 이게 크게 돌면 안 되는 운동이네. 지성이가 가지고 있는 뭔가 탤런트가 재능이 확실히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혼자서 이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치. 이게 한계라는 거죠. 코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선수와 없는 선수, 그리고 훈련량이 많은 선수와 없는 선수. 김문할 때도 또 김 따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도 시즌권을 또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죠. 한 대략 얼마 정도? 한 2, 3천 정도? 제가 보드 타면서 집안 사정도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아는구나.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도 좀 걱정도 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꼭 하고 싶어요. 아,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근데 미치는 날이에요. 진짜 한숨도 못 잤거든. 그럼 대체 왜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선수를 왜 해야 되는데, 선수를? 아유, 아무리 얼마나 답답하고 저런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마음을 챙겨주고. 그 생각이 절대쯤 되면 그 잘하는 게 또 무서워. 요즘에는 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할 수준이 사실은 아니거든. 저러지도 중학교 올려주면 바로 선수 생활하면 더 들거든요. 그걸 감당할 뭐 경제적인가? 뭐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케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데리고 다니나? 가장 이상적인 건 네 자신이 표현하게 표현할 걸 다 하는 거야. 진짜 이 집도 똑같았어. 얼마나 힘드실지 저는 알거든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치?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혼자 키우잖아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왔었어요. 좀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네, 맞아요. 자기가 원하니까 하죠. 애기지만 매일같이 아빠 스키장 가, 아빠 스키장 가. 야, 좋아한다고만 해서 시키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큰 그쵸? 종목이고. 네. 근데 지금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많으신 거예요. 네. 아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은 저는 100% 이해가거든요. 이겨보고 싶기도 하고 나는 한번 싸워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버님은 불안해도 세상과 싸우셔야 돼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싸우셔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네요. 이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 제가 좀. 예. 꿈을 지키려면 애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힘들겠구나. 그럼 아빠가 조금 더 독해져야겠다. 아이를 지지할 사람이 부모밖에는 없겠구나. 네. 현민이 아버지는 독해졌더라고요. 그러니 애가 꿈을 이루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요. 꿈을 지지합니다. 아들의 꿈. 와, 즐거울 수 있다. 좀 떨리긴 떨리는데 자신감 있게 타서 월등하게 1등을 했어요. 와, 무섭다. 이제 아, 간다. 선생 간다. 오, 하얀색. 이거 안 되네. 오, 좋아. 우와. 저 정도 차이는 실력보다 엄청 커. 본선. 중요하죠. 오. 워낙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뭐 실력 차이가 엄청나네요. 결승전! 제가 자신감 있게 실수 안 하고 잘 타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걸 하더라도 즐거울 수 있다. 간다. 라이더스 레디! 자신 있게 타. 내려갈까 바로? 옆에 놓지 이렇게 잘하니까 아빠가 안 밀어줄 수가 없는데. 야, 단상이 올라갔네요. 일단은 부모님께 항상 제일 감사하고 알파인디의 최정상 챔피언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파이팅!